겨울 찬바람에 아들이 코감기에 걸렸습니다. 아들을 등교시키면서 두툼한 외투를 입혀보낸 그날은 해가 중천에 뜬 한낮에도 소름돋게 쌀쌀했습니다. 따뜻하게 입혀보내길 잘했지. 꼼짝없이 감기 걸릴 뻔했네. 늦은 오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요. 너 옷이 왜 그래? 외투는? 갈 때 차림과 올 때 차림이 달랐던 것이죠. 6시쯤 집으로 배달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던지고 놀이터로 간 아들을 믿고 나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친구라는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규 친구인데요. 여기 아까 빌린 외투예요. 그래, 고맙구나. 나는 친구의 편으로 배달된 외투를 두고 아들의 귀가를 기다렸다가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형편이 어려운지 외투도 없이 겨울 나는 게 안타까웠어요. 항상 웅크리고 다니거든요. 오늘 무지 추웠잖아요. 그래서 제 걸 빌려줬어요. 이어 꼬린말처럼 덧붙인 아들의 한마디. 엄마, 제 생각인데요. 제 옷 중 안 입는 것들 골라서 친구 주면 어떨까요? 아들의 말에 순간 아이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이는 얇은 셔츠 하나 달랑 입고 우리 집까지 왔었죠.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 친구가 좋아할까? 제가 내일 가서 물어볼게요. 언짢지 않게 잘 말해야 해, 알았지? 네. 평소와 다르게 친구의 얘기가 나오자 의젓하게 굴던 아들. 말썽쟁이 장난꾸러기 아들이지만 친구를 챙기는 마음은 나이답지 않게 진지하더라는 것. 이쯤 되면 바보 엄마라고 불려도 좋으니 아들에게 홀딱 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